검찰의 고발 사주,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이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 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위한 증거 확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근무했던 곳입니다. 공수처가 이곳을 재차 압수수색한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입건된 이들 의혹이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벌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윤 후보가 총장 재직 당시 부속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에게 수차례 참고인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방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실무를 담당한 인물인 만큼 실무진과 윗선 사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오후에는 남욱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불렀지만 김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는 이번 달 22일.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최대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